자, 계속 갑시다. 자,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를 풀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까지만 더 설명드린 다음에 좀 디테일한 것들은 다음 주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갈게요. 자, 일단 분사가 뭐라고요? 형용사. 어떤 형태의 형용사? ing 형태의 형용사나 혹은 ed 형태의 형용사. 이때 큰 문제가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 ed 형태는 사실 형용사만 되는 게 아니죠. ed 형태는 뭐가 될 수도 있어? 동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는데 포인트는 동사일 때는 능동수동. ed가 동사일 때는 능동수동. 능동. 형용사일 때는 능동수동. 수동. 다시 말해서 ed 형태인데 다른 동사가 앞이나 뒤에 이미 있어.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일 거고 능동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다? 수동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문제 풀이 시간에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요런 형태의 밑줄 쳐 있는 문제가 전체 문법 문제의 거의 한 20%인데 그만큼 많이 나오는데 ed의 밑줄이 쳐 있으면 결국은 능동수동 구분 문제야. 얘가 동사로 쓰였니? 아니면 형용사로 쓰였니? 동사로 쓰였으면 능동이고 형용사로 쓰였으면 수동인데 너 그거 구분되니? 요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 하나 먼저 배운 다음에 가자. 무슨 구문이라는 얘기를 좀 들어봤다? 분사 구문. 그죠? 일단 분사 구문은 뭘 사용하는 구문이겠어? 분사가 어떤 형태? ing 형태나 ed 형태가 분사. 그죠? 그러면 분사 구문은 ing나 ed 형태를 사용하는 구문을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되게 쉬워요. 분사 구문 어떻게 생겼냐면, ing가 문장 제일 처음에 나오고 콤마를 찍으면 분사 구문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분사 구문이란 말보다 그냥 ing 콤마 구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얘는 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 문장 제일 처음부터 나올 거니까. 됐죠? 자, 이때 무슨 뜻? 아까 배웠는데. 상황에서. 근데 ing니까. 뭔가를 하는 상황에서. 됐어? 자, 그럼 이거 가보자. ed 형태가 문장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제가 동사일 가망성. 문장 제일 처음에 과거 동사가 나올 가망성. 없어요. 문장 제일 처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서 명령문은 만들 수 있지. 문장 제일 처음에 조동사나 해부동사나 혹은 did가 나와서 조주현을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ed 형태 동사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그럼 거꾸로 문장 제일 처음에 ed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얘는 동사야 pp야? pp 형용사로 사용됐다는 얘기. 그래서 근데 콤마 찍었습니다. 이러면 무슨 구문? 분사 구문. 별거 아니야. ing, pp 혹은 ed, 콤마를 문장 제일 처음에 콤마 찍고 쓰이면 이게 두 개가 분사 구문인데 잘 봐. 얘가 뭐뭐 하는 상황에서란 뜻이면 얘는 뭘까? 뭐뭐 되어진 상황에서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분사 구문이고 분사 구문은 굉장히 쉬워. 왜 쉽냐면 문장 제일 처음부터 쓰이니까 잘 보일 거거든. 그러면 이뒤뭐 나올까요? 주어 동사 나올 거야. 잘 봐. 근데 어? 엄마 뒤에 붙을 수도 있어. 이것도 분사 구문입니다. 하나 더. 여전히 뒤에 붙을 수도 있고 이때도 분사 구문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그래서 뭐뭐 했다가 가장 쉽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퀴즈. 얘는 어떻게 해석될까? 그리고 그래서 뭐뭐 했다가 아니라 되어졌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얘네를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고 별거 아닙니다. 분사 구문은 오히려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문장 제일 처음에 콤마 찍고 있거나 문장 제일 뒤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시험 문제 딱 하나. ing, pp 골라야 되는데 누구의 입장? 주어 입장. 주어 입장. 그리고 마찬가지야. 얘네들도 ing 하는 건지 pp 되어지는지 골라야 되는데 이것도 누구의 입장? 주어 입장. 주어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주어 하나밖에 없어. 이 가운데 있는 문장의 주어의 입장에서 ing가 맞는 건지 pp가 맞는 건지
혹은 뒤도 마찬가지 저 주어의 입장에서 ing가 맞는 건지 pp가 맞는 건지 판단해 달라는 게 시험 문제가 되고 이걸 굳이 이름 붙여서 그냥 주어일치라고 많이 불러요. 주어일치라는 건이 뒤에 있는 주어랑 얘네 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얘네 주어랑 주체가 똑같아야 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뭔 얘기인지 일단은 해석 연습부터 해보자. 하고 됐고 너무 크게 써놨으니까 중간에 한번 써보죠. Singing him, comma, she ran away. 해석만 다른 거다 됐고 해석만. 자, 이 뒤까지 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까지만 해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뒤까지 같이 보는 건 해석이 아니라 상상이야. 그냥 여기까지만 해석. Singing him, comma. 그를 본 상황에서. 그를 본 상황에서 그녀가 도망쳤다. 맞나요? 그를 본 상황에서 그녀가 도망친 거야. 하나, 이거를 의역해서 그를 보았기 때문에 그녀가 도망쳤다 되고, 그를 보았을 때 그녀가 도망쳤다도 의역할 수는 있어요. 근데 상황에서란 말을 붙이면 완벽하게 매끄럽게 되진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해석이 되기 때문에 괜히 복잡하게 여러 개 가지 말자. 원래 교과서는 어떻게 써 있냐면 분사 구문의 해석은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부대 사항 등이 있습니다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그거 다볼 필요 없습니다. 다 무슨 뜻? 상황에서라고 해석하면 다 해석돼요. 됐어요. 다시 한번 그 남자를 본 상황에서 그녀가 도망쳤다. 일단 해석. 두 번째 이게 만약 어법 문제, 문법 문제 나왔으면 자 이때 singing은 누구의 입장에서 봐야 돼? 그녀의 입장. 그럼 누가 그녀를 그 남자를 봤어? 그녀가 그 남자를 본 거고 그녀가 도망친 겁니다. 맞아요? 자, 거꾸로 가보자. 똑같이 가자. 해석. 그녀가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혹은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해석돼요? 자, 잘 봐. 잘 봐. 잘 봐. 해석. 나뭐 했어, 지금? 컴마만 지웠어. 해석. 그녀가 보았습니다. 뭐? 그 남자가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됐죠? 그러면 직악동사도 몇 형식이라 그랬습니까? 5형식이라 그랬어요. 그럼 누구 입장? 목적어 입장. 그 남자가 도망치는 걸본 거야. 근데 이렇게 찍으면 분사구문 누구의 입장? 주어 입장, 그녀가 도망친 겁니다. 다시 한번, 5형식이니까 누구의 입장? 목적의 입장. 그녀가 도망치, 아니, 그 남자가 도망치는 걸본 거야. 어? 저 자식 저거 도망가네? 본 겁니다. 얘는 그녀가 도망친 거야. 무슨 얘기인지 해야 돼? 해서, 일단 다른 거다 떠나서 해석이 되셔야 됩니다. 그 남자를 본 상황에서 그녀가 도망쳤습니다. 그녀가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라고 해석이 되고, 주어의 입장에서 맞나 틀리냐 확인하시는 거다. 됐죠? 그럼 똑같이 가자. 해석. 이 뒤로 가지만 여기까지만. 영어로 쓰여진 상황에서. 쟤는 이대한 그냥 PP야. 그냥 PP는 그냥 PP만 부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영어로 쓰여져 있는 상황에서 The book is 뭐 hard to understand 쓰면 영어로 쓰여져 있는 상황에서 그 책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나 더. 누구의 입장? 책의 입장. 그 책의 입장에서는 영어로 쓰여져 있는 거고 그 책이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됐어요? 자, 이거 좀 다르게 쓰자. 똑똑했습니다. 해석? 그녀가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이쁜 사장한테 이쁨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때는 사랑했다야 사랑받았다야 사랑받았답니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것만 보면 사랑했다처럼 보이잖아. 근데 여기서 그녀가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장에서는 사장한테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자. PP, 영어로 쓰여져 있는 상황에서 콤마 PP 그리고 그래서 사랑받았다. 됐지? 둘 다. 다 누구의 입장? 주어의 입장?
주어 입장에서 밝혀주시는 게 분사 구문이란 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짜증나는 게 하나 있어요. 분사 구문 밑에 하나 더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분사 구문 말고 독립 분사 구문이란 이상한 게 있는데 이름 이해 안 하셔도 되고 포인트는 뭐냐면 자, 무슨 구문? 그냥 분사 구문 무슨 뜻? 뭐뭐 하는 상황에서 PP라고 써요. 이번에는 똑같은 겁니다. 일부러 왔다 갔다 쓰는 거예요. PP 컴마도 무슨 구문? 분사 구문 무슨 뜻? 뭐뭐 되어진 상황에서 맞아. 이 경우만 있으면 뒷문장에 주어 동사 나올 때 주어 입장에서 ing PP 만나 확인해야 되는 거야. 됐다? 근데 요 앞에 명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눈에 어? ing 컴마 분사 구문 앞에 명사가 따로 하나 더 붙어 있네. 혹은 PP 컴마 분사 구문 앞에 명사가 따로 하나 더 붙어 있네라고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됐어? 그러면 이때 명사를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냐면 이나 가를 붙여서 해석해 주셔야 되고 이때 주어일치 같은 거 안 시킵니다. 그냥 맞는 문장이에요. 어? 뭔 소린가? 아, 이것도 쓰자. 저 뒤에 나올 건데 쓰자. 자, 우선 셋에 집중해보자. 셋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셋? 세팅하다, 준비하다, 배치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셋은 무슨 뜻도 있다? 해가 지다 혹은 달이 지다의 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오케이? 자, 컴마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뭐로 보이셔야 되냐면 ing 컴마 앞에 명사가 따로 붙어있다 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해서 해 가, 진 상황에서, 해가 진 상황에서 우리가 내려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근데 우리가 해가 진 게 아니잖아. 근데 주어 지켜 안 지켜? 안 지켜. 그냥 쓰는 거야, 이건. ing 컴마 앞에 명사 따로 붙어 있습니다. 그냥 쓸 수 있어요. 하나만 더 가보자. 잘 봐. 해서 This being the case, 컴마. 해석하기 어려워, 이거. 실제 어법 문제도 나왔었고, 독해에서도 나왔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구문이 보이려면 ing, 컴마 앞에 명사가 붙어있다로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가자. Be the case, 그 경우이다. This, 이것이 경우인 상황에서. 이것이 경우인 상황에서. 약간 이역하면 경우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서는 이런 뜻이야. 경우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서는 됐어요? I cannot help you. 야, 이런 경우에서는 내가 널 못 도와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엔 내가 널 못 도와줘가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ing 컴마 앞에 뭐가 붙어있다? this 명사가 따로 붙은 형태고 주어일치 시켜 안 시켜? 안 시킵니다. 이것도 해볼까요? 너는 그냥 pp죠? 컴마 해석 The work done까지 해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PP 컴마 앞에 the work라는 명사 붙은 거예요. 해석. 작업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작업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They are packing. 그들은 짐 싸고 있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걔네가 짐 싸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하나만 더 가보자. 잘 봐. 해서 어 갑자기 아프지? Considering all things, 컴마 모든 것들을 고려한 상황에서 해서 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고려된 상황에서 다시 위에 건 모든 것들을 왜? ing도 나름의 목적을 가질 수 있거든. 모든 것들을 고려한 상황에서 밑에 건 모든 것들이 고려되어진 상황에서 특히 밑에 거 주어지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켜요. 됐지? 그래서 원래 분사구문 만들 때 봐봐. 쓰지 마세요. 들어보세요. 원래 어떻게 고치는 거냐면 보기만 해봐. 원래 접속사, 주어동사, 콤마, 주어동사 이렇게 문장의 앞에 접속사, 주어동사가 달려 있을 때 이때 접주동에 접속사 지우고 이 주어랑 이 주어랑 똑같을 때이 주어 지우고 이 동사가 능동이면 ing 컴마로 수동이면 pp 컴마로 고치는 걸 분사구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만드는 법이야. 아무도 우리한테 만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포인트 뭐냐면 그러면 ing 컴마 pp 컴마로 썼을 때 여기 있는 주어랑 똑같을 때이 형태로 고치는 거니까 시험 문제는 거꾸로 이 형태가 나왔으면 얘 입장에서 확인해야 된다. 이게 시험 문제라고. 그지? 근데 똑같은 구문인데 여기 있는 주어랑 다를 때에는 주어를 그대로 쓰고, 주어니까 명사겠죠?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쓰고 이렇게 고친다. 이걸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여기 있는 주어와 이 주어가 똑같지 않으니까 이때는 주어를 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가 되시는 거니까 자, 이거 보지 말볼 필요 없어. 어떻게 만드느냐 들으면 뭐 이해되는 것 같아. 근데 만드는 법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연습해야 되는 건 뭐냐면 ing 컴마 분사구문 주어 입장에서 pp 컴마 분사구문 주어 입장에서. 근데 ing 컴마 pp 컴마 앞에 명사가 따로 붙었으면 주어 입장에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책 들어가 보자. 일단 감정동사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자, 323페이지로 일단 좀 점프해 볼게요. 326페이지로 갑니다. 재밌는 건 326페이지에 있는 걸 분사구문으로 고치래요. 고치는 연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건 뭐냐면 327페이지에 있는 것만 보고 이해만 되시면 돼요. 327페이지 바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 Taking a bath 보이십니까? 제12절 12절이라고 써 있는 거 옆에 페이지 됐어요? 동그라미 1번 Taking a bath 보이십니까? Taking a bath, 컴마 해서 목욕을 하는 상황에서, 그죠? 목욕하는 상황에서, 카마, 내가 도우벨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목욕했어? 내가. 누가 도우벨 소리를 들었어? 내가. 그러면 주어 입장에서 어울리나요? 예, 그럼 맞는 문장. 그 밑에 문장 갑니다. Having done all things, 카마, 해석. 뒤에 말고 Having done all things, 카마까지만 해석이 되셔야 돼요. 해석.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한 상황에서. 잠깐만. 자, she, 그녀가 치과에 방문했습니다. 됐죠? 그럼 누구의 입장? 그녀의 입장. 누가 치과 갔어? 아, 누가 일다 했어? 그 여자가. 그래서 누가 치과 갔어? 그 여자가. 됐죠? 밑으로 갑니다. This 손으로 가리세요. 어쩔 수 없어. 동그라미 3번. Being the case 앞에 this가 붙은 거야. ing, 컴마 앞에 this, 명사가 붙은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자. 앞에 봐봐. 이렇게도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이렇게 쓰면 This is the case. 야, 이게 그 경우야. 경우가 이래 라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 해서 이것이 경우인 상황에서 앞에 건 이게 그 경우입니다. 뒤에 건 이것이 그 경우인 상황에서 됐어? 그리고 ing, 컴마 앞에 명사 따로 붙었으면 주얼지 혹은 주어 입장에서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야 책 다시 들어가자. This being the case 이게 그 경우인 상황에서 나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주어 입장에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밑으로 가자. 4번 the sun 손으로 가리세요. Having said 앞에 the sun이 붙은 거야. 해서 해가 진 상황에서 해가 진 상황에서 컴마 우리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주어 입장에서 볼 필요 없습니다. 밑으로 갈게요. 어차피 빙 생략되는 거니까 생략되는 거 신경 쓰지 마. 앵걸드에 집중해 보자. 앵걸드 문 두에 나왔습니다. 동사일 가능성 없어요. 그럼 화나게 한 거야? 화나게 된 거야? 화나게 된 거. 화가 나게 된 상황에서 낸시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구의 입장? 낸시의 입장. 낸시의 입장에서 화낸 거야? 화가 나게 된 거야? 화가 나게 된 겁니다. PP 괜찮습니다. 밑으로 가죠.
Having been 생략되는 겁니다. 신경 쓰지만 deceived의 밑줄 동사 가망성 없습니다. PP입니다. 원래 deceive가 무슨 뜻? 속이다. 그럼 deceived many times, 여러 번 속임을 당한 상황에서. 약간 이렇게서 여러 번 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맞나요? 여러 번 사기 당한 상황에서 그녀가 지금은 honor God, God를 올리고 있습니다. 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의 입장? 그녀 입장. 그녀가 여러 번 사기 당한 거고 그녀가 주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우리 들어갑시다. 자, 낫의 동그라미 ing 형태 앞에 not 붙을 수 있나요? 예, 얼마든지. 다시 한번 to부 정사 앞에 붙을 수 있는 거. not for 명사, of 명사. ing 형태 앞에 붙을 수 있는 거. not 소유격. 맞아? ing 앞에 얼마든지 not 붙을 수 있어요. 자, not wanting to wake her up. 그녀 깨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컴마. He left silently. 그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됐죠? 누가 원하지 않았어? 그녀가 엄마 깨우는 거, 아, 그 남자가 엄마 깨우는 거 원하지 않아서 그가 조용히 나가는 겁니다. 그죠? 자, 밑으로 갑니다. 자, 8번 지금 보실 필요 없고요. 자, 9번 갑니다. 9번 보시려면 요 표현은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원래 take 목적어입니다. by surprise. 외울 때는 take by surprise만 외우셔도 되는데 take by surprise는 뭐하다? 기습하다. 우와! 놀래키다. 그죠? 가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무서운 얘기 해줄 때 있죠. 무서운 선생님들이 해주는 무서운 얘기.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는 무서운 얘기는 크게 두 개 종류가 있죠. 진짜 상황이 무서운, 상상하게 만들어서 무섭게 되는 얘기가 있고 마지막에 놀래키는 얘기 하나 있죠. 그잖아. 마지막에 우와 하면서 끝내는 거 있잖아. 선생님 놀래키는 거. 그죠? 응? 그때 take by surprise가 뭐하다? 놀래키다 혹은 기습하다. 그럼 책 바로 갑니다. taken by surprise, 컴마, being 생략된 것을 쓰면 taken by surprise, 컴마, 기습한 거야? 기습당한 거야? 기습을 당한 상황에서, 맞아요? 기습을 당한 상황에서 군대가 was at a loss. at a loss가 더 중요한 표현일 수 있는데, 자, 우리 단어 공부 조금만 해보자. lose 뭐하다? 지다란 뜻도 있고요, 잃어버리다란 뜻도 있죠. 어떻게 변해요? lose, lost, lost 이렇게 버리죠. 자, 지다 혹은 잃어버리다. 이제 잃어버리다. 그럼 loss는 명사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손실. 없어진 거야. 왜냐면 lose가 잃어버리다니까 손실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at a loss 이렇게 쓰면 당황하니래. 왜 그래? 뭘 잃어버린 거야? 머릿속에 준비한 내용이 다 날아간 겁니다. 그게 at a loss. 머릿속에 준비를 다 해놨어. 근데 그게 다 at a loss, 손실된 상태인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머리가 하얗게 된 거예요. 머리가 하얘진 겁니다. 이때 as a at a loss는 자 그냥 당황한 이라고 물론 이해 되겠습니다만 머릿속에 준비한 내용들이 다 loss, 상실된 상태입니다. 머리가 하얘진 게 at a loss야. 그치? 당황한. 조심하실까? 이 lose는 느슨한이란 뜻의 형용사가 기본인데 동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동사로 사용되면 뭐하다? 느슨하게 풀다. 야, 이 경기 참 루즈하다 할 때 그 루즈입니다. 경기가 어떤 거야? 느슨한 거죠. 자, 다시 한번 갑니다. Taken by surprise. 자, 기습을 당한 상황에서 그 군대가 당황했습니다. 누가 기습당했어? 군대가. 누가 당황했어? 그 군대가. 주어의 입장 보이시나요? 밑으로 갑니다. 메이드의 밑줄. 특별한 철로 만들어진 상황에서, 맞아요? 특별한 철로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 검은 강력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 이건 being over 있는 거로 보자. 앞에 보세요. 얘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be over가 무슨 뜻입니까? 끝나다. 그러면 그냥 being over, 콤마 쓰면 무슨 뜻? 끝난 상황에서. 이렇게 쓰면 학교가 끝난 상황에서. 주어 입장에서 볼 필요 없죠. ing 콤마 앞에 명사 따로 붙으면 주어 입장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12번은 너무 어려워 안 보셔도 돼. 자, 밑으로 갑니다.
13번, a brave soldier의 밑줄 밑에 명사라고 쓰세요. 콤마에 동그라미 he의 밑줄 명사라고 쓰세요. 명사 콤마 명사는 뭐로 보시면 됩니까? 동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brave soldier랑 he랑 어떤 사람? 같은 사람. 14번, 별표 앵그레임의 줄 형용사. 어? 그냥 형용사도 ing랑 똑같아. 형용사 콤마도 무슨 뜻? 상황에서. 형용사 콤마도 무슨 뜻? 상황에서. 자, angry at the sight. 그 장면에 화가 나게 된 상황에서 그녀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누가 화났어? 그녀가. 됐지? 누가 말안 했어? 그녀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가 생략됐고 어떤 경우엔 뭐가 이런 자꾸 이렇게 넣게 팔 필요가 없어. 포인트는 다시 한번 ing 컴마 무슨 뜻? 상황에서. pp 컴마 무슨 뜻? 되어진 상황에서. 누구의 입장? 주어 입장. 근데 ing 컴마나 pp 컴마 앞에 명사 따로 붙으면 주어 입장에서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야. 그러면 총정리 한번 하고 시간 나오면 감정 동사만 좀 정리하죠. 총정리는 결국 뭐냐면 분사 파트를 뭐 복잡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지. 근데 아주 단순하게만 줄이면 결국 분사라는 건 어떻게 생기네? 이렇게 생긴 애가 형용사 역할하거나 이렇게 생긴 애가 형용사 역할하는 걸 뭐라고 부르는 거다? 분사라고 부르는 거다. 그죠? 근데 이때 주의할 점두 가지가 실제 이렇게 생긴 애는 동사 말, 아, 형용사 말고 뭐도 된다?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아. 하지만 형용사로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형용사와 이렇게 생긴 형용사와 일반 형용사들 다 의미는 어디로 뻗칠 수 있다? 양쪽으로 다 뻗칠 수 있긴 한데 얘네가 명사 앞 뒤에 붙어서 명사를 직접 꾸며줄 수 있다. 왜? 의미가 앞뒤로 다 뻗칠 수 있으니까. 이때는 누구의 입장? 이 꾸밈을 받는 명사의 입장에서 하는 건지 되어지는 건지 고르는 거. 이 형식 동사 뒤에 ing pp 가능해. 이때는 누구의 입장에서? 주어의 입장에서 하는 건지 되어지는 건지 고르고. 5형식 목적어 뒷자리에서 ing pp 가능해. 이때는 누구의 입장에서? 목적어의 입장에서 하는 건지 되어지는 건지 고르고. 그리고 문득 컴마 나오면 상황에서인데 ing 컴마는 하는 상황에서 pp 컴마는 되어진 상황에서. 이때는 누구의 입장? 뒷문장에 있는 주어의 입장에서 고르는 거다. 결국 요 얘기예요. 그렇잖아. 근데 굳이 하나만 더 가면 그때 이 앞에 ing 컴마나 pp 컴마 앞에 명사 따로 붙으면 다 뒷문장의 주어 입장에서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요 얘기 하는 겁니다. 너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고 그걸 이름 붙여서 이거 뭐 현재 분사의 전치 수시, 후치 수시, 뭐 과거 분사의 전치 수시, 후치 수시, 이 형식의 보호로 사용될 때, 오 형식의 목적격 보호로 사용될 때, 원래 접주동의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 형태 자체 위치를 보면서 가시는 거라고요. 됐어요? 됐어요? 자, 이때.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하나만 더 정리 드리고. 요것도 한번 보자. 자, 328페이지 13절 보세요. 13절. 분사 구문에 해석이 있습니다.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싹다 필요 없어요. 무슨 뜻이라고? 상황에서. 그지? 몇 문장 몇 개만 해보자. 329페이지. Having neither wind honey, 컴마 해서. 한이와 저녁을 먹은 상황에서. 그죠? 한이와 저녁을 먹은 상황에서 내가 최고로 행복했다. 됐습니까? 누가 저녁 먹었어? 내가. 누가 행복했어? 내가. 됐어요? 그 밑에 I have dinner with honey랑 저녁 먹었습니다. 컴마 feeling happy. 그래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됐잖아. 그 밑에 left in a fridge too long. 컴마입니다. fridge는 refrigerator를 냉장고 얘기하는 거예요. fridge 냉장고. 그러면 해석 left니까 얘 ing자 PP야. PP야. 냉장고에 오랫동안 남겨진 상황에서. 됐어요? 그 고기가 뭐?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맛이 갔어. 됐습니까? 그럼 누구의 입장? 고기 입장. 고기 입장에서는 냉장고에 지가 남겨둔 거야? 남겨진 거야? 남겨진 거니까 left PP가 맞죠? leaving 쓰면 틀린 거잖아. 됐지? 밑에 not being taken properly. 적절하게 뭐야? 처리 안된 상황에서, comma, the medicine will be harmful. 그 약은 어떨 수 있습니까? 해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됐어요? 여기서 약이니까 take는 약을 먹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해서. 적절하게 안
약을 먹다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복용하다, 그죠? 복용하다 좋겠다. 자, 적절하게 복용이 안 된 상황에서, 맞아요? 적절하게 복용이 안 된 상황에서 그 약이 해로울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입장? 약의 입장에서는 지가 복용하는 거야, 복용되어지는 거야? 복용되어지는 거니까 빙 테이큰이 맞고 빙 가로치세요. 빙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냥 not taken properly. 적절하게 복용이 안 된 상황에서. 됐어요? 자, 그 정도입니다. 굳이 더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 보시면서 아, 분사구문 이 정도구나. 그러면 6번으로 좀 점프해가자. Other things being equal, 컴마 해석돼요? 다른 것들, 다른 것들, 이, 다른 것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그죠? 다른 것들은 다 동일한 상황에서. 그죠? 다른 것들이 다 똑같은 상황에서, 컴마, can he will choose the cheaper one, 더 싼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래요? 얘는 주어의 입장에서 볼 필요 없습니다. ing, 컴마 앞에 명사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됐죠? 7번 얘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자, 여기 넘어가 보자. 자, 16번 갑니다. Singing from a distance, 컴마. 멀리서 보는 상황에서 그 바위는 사람처럼 보인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분사구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예문이고, 실제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설에서 나온 얘기이기도 한데, 멀리서 본 상황에서 그 바위는 뭐처럼 보입니까? 사람처럼 보이는데 누구의 입장으로 봐야 돼? 바위의 입장. 그럼 바위의 입장에서는 지가 본 거야? 보여진 거야? 보여진 거죠. 멀리서 보여진 거니까 seeing이 아니라 seen, pp 쓰는 게 맞습니다. 16번, 그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설이라고 그랬어. 무슨 소설 나온 걸까? 가까이서 볼 땐 몰랐는데 멀리서 보니까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거야.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모르세요? 나다니엘 모르세요? 교과서 안 나와? 큰 바위 얼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설인데. 그래. 자. 됐습니다. 17번 틀려요. 이유는? 자, 봐봐. 봐봐. 이게 무슨 뜻이야? 버스. 이다. 그럼 버스 이다잖아. 그럼 해서. 버스가 아닌 상황에서. 버스가 아닌 상황에서 내가 걸어가야만 했단데 내가 버스가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일단 어떻게 고치냐면 there 써야 돼. there 쓰면 이다가 아니라 무슨 뜻으로 변해? 있다. 버스가 없는 상황에서 걸어가야 했단데 문제는 there 쓰면 맞다가 포인트가 아니야. 17번 자체로 틀린 겁니다. 왜? 내가 버스인 게 아니니까. 됐지? 자, 그 정도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됐고 분신 됐고요. 됐어. 자, 나머지는 지금 됐고 하나만 더 한 다음에 오늘 일단 문법 마무리하자. 어디로 살짝 좀 넘어가 보시냐면 감정동사 317페이지 제4절 감정동사까지만 좀 본 다음에 일단은 하자. 그리고 자, 이런 나눠드린 것 문제 굉장히 많아요. 자, 외울 거 외우시면서 계속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가보죠. 감정동사라고 너무 작으니까 사동사라고 좀 판을 키워보자. 제가 사동사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한자 사자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시키다란 뜻이 있어요. 그럼 사동사라고 부르는 애들은 그냥 하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하게 하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원래 자체가 하다가 아니라 하게 하다야. 원래 동사 자체가 하게 하다 혹은 하게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을 모아서 사동사라고 부르고 저 동사의 원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문법 문제도 단골 중에 단골로 나오는 애들입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것부터 쓰자. 프로모트가 가장 최근에 나왔습니다. 승진 시키다. 승진하다가 절대 아니에요. 승진하게 하다가 아니라 승진하게 하다, 승진하게 시키다, 승진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프로모트라고. 그래서 그러면 가장 최근 시험 문제는 그 남자가 승진 못하게 막았어요. 프로모트일까? 비프로모티드일까? 그 남자가 승진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프로모트일까? 비프로모티드일까? 비프로모티드 써야 돼요. 왜? 승진시키지 못하게 막은 게 아니라 지가 승진 못하게 막은 거니까 비프로모티드 써야 된다고 시험 문제.
convince 무슨 뜻? 확신시키다, 확신하다 아니야, 확신시키다. assured 무슨 뜻? 확신시키다. remind 무슨 뜻? 상기시키다. 기억하다가 아니라 기억나게 하다. 됐어요? locate 무슨 뜻? 위치시키다. 똑같은 거 두 개만 더. situate도 위치시키다. place도 위치시키다. 얘네가 원래 하다가 아니라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잘 봐. 그가 확신했다. 그 남자가 확신했다. 뭐 뒤에 아 뭐가 들어가든 간에 그 남자가 확신했다를 영작하고 싶어요. He convinced일까? Was convinced일까? 우리나라 말로만 보면 확신했다니까 능동 같아. 근데 원래 convince가 무슨 뜻? 확신시켰다야. 그래서 얘는 그 남자가 확신시킨 거고 얘는 그 남자가 확신되어진 거니까 이게 확신했답니다. 밑에 거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얘네는 능동수동 이런 걸 떠나서 원래 동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냐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얘네랑 똑같은 아이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마르고 닳도록 들어본 감정동사라는 아이들입니다. 그럼 요거 그대로 지우고 자 감정동사들인데 일단 좋은 거 한번 써보자. 흥분시키다. excite. excite는 절대로 흥분하다가 아니에요. 흥분시키다. 제가 야구를 좋아해요. 그러면 baseball, 야구가 excites me 하면 나를 흥분시키는 야구만 보면 내가 재밌어. 그러면 야구가 나를 흥분시키는 거죠. 그죠? 똑같은 거. interest 이거 뭐? 재미있게 하다. 재미있다가 아니라 재미있게 하다. 관심을 주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Baseball interests me 하면 야구가 나를 재미있게 해주는 겁니다. 재미있다가 아니라 재미있게 하다. 똑같은 거 하나만 더. intrigu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intrigue도 interest랑 똑같아요. 재미있게 하다. 자, 좋은 것 좀 계속 써보자. satisfy는 뭐? 만족하게 하다, 만족시키다. 절대로 뭐가 아니다? 만족하다가 아니야. satisfy는 만족시키다야. 그럼 옆에 좀 내어 쓰자. please. 동사 please. 기쁘게 하다. 그죠? 동사 please. 기쁘게 하다. 됐어요? 자, 좀 나쁜 단어로 한번 가볼까요? bore. 무슨 뜻? 지루하게 하다. tire 동사 무슨 뜻? 피곤하게 하다. 똑같은 단어 어려워요. exhaust 뭐? 이것도 피곤하게 하다, 지치게 하다. 디스어포인트? 실망시키다. 대체 실망하다가 아니라 실망시키다. 얼마 전에 야구에 안 좋은 사건이 몇 개 좀 겹쳤었어요. 그래서 baseball disappointed me 하면 야구가 나를 실망시킨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annoy 무슨 뜻? 짜증이야. 그러면 짜증나다? 짜증나게 하다 혹은 괴롭히다. 짜증나게 하다 괴롭히다. 똑같은 거? irritate 똑같아요. 뭐하다? 짜증나게 하다 괴롭히다. 그리고 우리 저번 시험에 나왔던 거 vex, vex 뭐하다? 짜증나게 하다, 괴롭히다. frustrate 뭐하다? 좌절시키다. 좌절하다가 아니라 좌절시키다. 그 다음 얘 뭐예요? embarrass 당황 하다? 당황하게 하다, 당황시키다. 동의어 많습니다. perplex, 당황시키다. puzzle, 명사 퍼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퍼즐이고 동사 퍼즐은 당황시키다.
Be wilder 동사입니다. 당황시키다. 혹시 여기 confuse 써도 될까요? confuse 혼동시키다, 당황시키다. 됐어요? 으흠. surprise면 놀라다? 아닙니다. 절대로 놀라다가 아니다가 시험 문제. 놀라다가 아니라 뭐 놀라게 하다. 동의어 많은데 우선 최근 시험에 나왔던 거 amaze 놀라게 하다. 물론 amaze는 좀 좋게 좋게 놀라게 하는 거죠. 생일 선물로 만 원짜리 사줄 줄 알았는데 10만 원짜리 사줬어. 아주 amazing한 일입니다. 됐죠? 하나만 더 또 좋은 거. amuse도 즐겁게 해주다. 즐겁게 놀라게 해주다. amusement park가 어디죠? 놀이공원이죠. 그죠? 여기 뭐 있지 않나? 원마운트? 뭐 있죠? 나 원마운트가 일산인지 얼마 전에 알았어. 원마운트. 깜짝 놀랐어요. 입에서 촬영을 한 4년 동안 하고 있는데 처음 봐서 처음 알았어요. 나는 그만하고 가자. astonish. 놀라게 하다. astound도 놀라게 하다. 하나만 더 쓸게요. startle 얘도 뭐하다? 놀라게 하다. 됐어요? 오케이. 자, 위에 몇 개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거 지운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들은 밑에 쓰시면 됩니다. 얘 뭐 fascinate? 매혹시키다. 비슷한 단어 많습니다. tempt. 우리 tempt보다는 여기다가 T-I-O-N 붙은 걸 더 많이 들어본 것 같아. temptation. temptation 뭐? 유혹. tempt는 유혹하다. 됐어요? 그러면 관심을 갖다야 관심 가지게 하다야. 관심 가지게 하다가 되는 겁니다. 비슷한 거. 참. 오, 참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는 charm을 별로 들어본 적은 없고요. 저기다가 ing 붙은 걸 주로 많이 들어봤습니다. charming은 charming 보통 매력 있는 이렇게 많이 배우시는데 charming 남을 남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그죠? 매력으로 보이게 하는 이란 뜻입니다. 됐고 이제 마지막 갑니다. fright 뭐예요? fright까지만 쓰면 공포란 뜻의 명사입니다. 공포, 겁. 그럼 fright 이렇게 쓰면 겁주다. 무섭게 만들다야. 그래서 겁주다. scare 뭐하다? 겁주다. 허러파이 겁주다. 테러파이 겁주다. 자, 여기까지 가죠. 자, 그러면 감정동사 쭉 썼습니다. 자,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얘가 무슨 뜻인지 일단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일단 다 썼어요. 근데 실제로는 봐봐. 근데 익사이트를 보신 적이 많이 있나요? 익사이트를 본 적은 거의 없어요. 주로 뭘 봅니까? 익사이팅이나 익사이티드를 주로 보죠. 어, 그죠? 인터레스트 거의 다 못 봐. 인터레스팅이나 인터레스티드. 자, 보어 거의 못 봐요. 보링이나 볼드를 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자, 좁기 때문에 다 지웁니다. 다 쓰셨죠? 자, 그러면 이 동사들은 밑에 쓴 감정 동사들은 ing 형태의 형용사나 ed 형태의 형용사로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맞아? 근데 ing 형태의 형용사일 때는 잘 봐. 결국은 그 감정을 주는 이란 뜻이 기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exciting 흥분시키는 이니까 흥분을 주는 겁니다. 됐죠? 일부러 조금은 어색한데 왜 주는으로 맞추냐면 얘를 주는으로 맞춰야 얘는 능동수동. 수동 그럼 무슨 뜻일까? 주는 게 아니라 받은이 돼요. 그래서 주는과 받은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는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다 지워지긴 했습니다만 말로 몇 가지만 들어보자. 자, bore가 원래 무슨 뜻? 지루하게 하다. 아, 지루하게 하다. 그럼 boring은 지루하게 하는, bored는 지루하게 되어지니 맞아요.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는 게 좀 있단 말이야. 그래서
boring은 지루함을 주는, bored는 지루함을 받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iring, 피곤함을 주는, tired, 피곤함을 받은, disappointing, 실망을 주는, disappointed 형용사라면 실망을 받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embarrassing이 되면 embarrassing, 당황함을 주는, 당황스럽게 하는, 당황함을 주는, embarrassed가 되면 당황함을 받은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항상 조심하실 거. 근데 얘는 형용사만데? 아니지. 여전히 동사도 가능하죠. 그럼 무슨 뜻? 주었다죠. 능동이잖아. 여기까지가 최근 시험 문제예요. 이거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사람이면 PP 쓰고 사물이면 I, is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근데 보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The game was exciting. ing 형태 형용사가 이 형식 뒤에서 주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주어의 입장, 게임의 입장에서는 흥분을 주는 거야, 흥분을 받는 거야? 게임이 흥분을 받아? 그럴 순 없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 중학교 때부터 사물 주어니까 ing가 맞다 이렇게 배워왔던 거야. 근데 봐봐. The fans were excited. ed 형태의 형용사가 비동사 뒷자리, 이 형식 뒷자리에서 주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입장에서는? 팬의 입장에서는 지가 흥분시키는 거야, 흥분을 받은 거야? 흥분을 받은 거니까 PP가 맞습니다. 됐어? 그래서 중학교 때 사물은 ing 쓰고 사람은 pp 써라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근데 the game excited the fans도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게임이 흥분을 받았다? 아니야. 흥분시켰습니다. 누구를? 팬들을. 해서 그 게임이 팬들에게 흥분을 주었습니다가 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전히 ED는 양쪽 다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됐죠? 됐죠? 얘는 의미 잘 봐달라 얘기야. 책 잠깐만 확인해 보자. 제가 안 써드린 단어는 안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앞에 훨씬 더 많은 단어를 써드렸어요. 일부러 될 수 있으면 많은 단어를 보는 게 포인트니까. 밑에 예문 가봅니다. He is not attractive to me. 그는 나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지루합니다. 됐죠? 포인트. 중학교 때 배울 때 사람이면 I, PP 쓴다고 많이 배웠는데 지금 이 사람은 자 지루함을 주는 사람이야, 지루함을 받는 사람이야? 주는 사람이죠. 자 상황 좀 만들자. 소개팅 나갔는데 남자가 30분 동안 두 마디 있어. 나도 두 마디 있어. 그럼 그 남자는 지루함을 주는 남자야, 지루함을 받은 남자야? 주는 남자죠. 그럼 그 남자는 bor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무조건 사람이라고 PP 쓰는 거 아니다. 주는과 받는으로 구분하는 게 명확하다. 밑으로 가죠. She found her job입니다. 자, 포인트 잡자. found가 오형식으로 너무 잘 사용되잖아. 그럼 얘는 누구의 입장에서 봐야 돼? 그녀의 입장이야? 일거리 입장이야? 일거리, job 입장에서 봐야죠. 그럼 일거리 입장에서는 지루함을 주는 겁니까? 지루함을 받는 겁니까? 지루함을 주는 거지 일거리가 지루함 받을 순 없잖아. 잘 봐야 돼. 그녀의 입장에서는 지루하게 된 거고 그 일의 입장에서는 그녀를 지루하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입장이 목적어의 입장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변하지 않아. 오형식 목적어 뒤에 있을 땐 목적어 입장, 이형식 뒤에 있을 땐 주어 입장, 직접 꾸며줄 때는 지가 꾸미는 명사 입장. 하나 더. 문득 한마로 나왔을 때 뒤에 있는 주어 입장. 그치? 자, 밑으로 갈게요. 자, 이형식 뒤에 있습니다. 주어의 입장입니다. 주어가 사물인데 사물은 만족을 주는 거야, 만족을 받는 거야? 만족을 주는 거고,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이시 가짜 주어고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긴 한데 어쨌든 이는 사물일 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갑니다. I'm interesting, interested. 자, 내 입장에서는 관심을 준 거야, 관심을 받는 거야? 받는 거니까 PP가 맞습니다. 밑에 하나 더 써놓으세요. 얘는 누구 입장? 주어, she 입장. 아니야, 그럼 몇 형식일 때? 이 형식일 때 얘기고. 얘는 뭐해?
꿈을 주잖아. 그럼 누구 입장? 게임의 입장이죠. 게임의 입장에서는 흥분을 주는 게 맞지 게임이 흥분을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됐죠? 그러면 단어만 달라졌을 뿐 제가 했던 얘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크게 개념 잡아야 돼. ing하고 ed 형용사로 사용될 수 있나요? 예, 특히 ed는 동사도 되지만 형용사 당연히 됩니다. ed가 형용사일 땐 수동이고 그걸 다른 이름으로 pp라고 부르는 거라고. 맞지? 근데 항상 시험 문제에서는 ing인지 pp인지 고르란 문제가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건데 포인트는 ing는 능동수동? 능동. pp는 능동수동. 수동. 근데 능동수동 고를 때는 입장이 명확해야 돼. 다시 말하면 기준이 명확해야 돼. 그러면 자 동사 능동수동 고를 때는 주어 보면서 하면 되는 건데 ing, pp 형용사 능동수동 고를 때는 입장이 막 바뀝니다. 지들이 명사랑 붙어서 명사 꾸밀 때는 그 명사의 입장. 그래서 엄마가 딸한테 어이구 사랑하는 딸 이랬어요. 그럼 be loving daughter야 be loved daughter. loved 왜? 딸의 입장에서는 사랑을 받는 거니까. 됐죠? 이 형식 뒤에서 ing나 ed 형용사 쓰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누구의 입장? 주어의 입장에서. 오 형식 목적어 뒤에 있습니다. 누구의 입장? 목적어의 입장에서. 됐어요? 특히 항상 오 형식일 때 제가 첫 번째 시간부터 강조해 드린 거 오 형식 목적어 뒤에 있는 건 무조건 누구의 입장? 목적어의 입장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문장 제일 처음에 컴마 찍고 나올 땐 ing 컴마는 상황에서 pp 컴마는 되어진 상황에서인데 이때는 누구의 입장? 주어의 입장에서. 근데 주어 어디 있을까? 뒤에 있겠죠.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큰 그림 잡아주셔야 되고 하나만 더 가자. 이거는 눈으로만 보세요. 접속사 다음에 ing 컴마나 pp 컴마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접속사 파트 가서 공부하자. 근데 자료에 좀 있는데 그냥 얘 지우고 보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다. when 접속사 자, asking 요청하는 거고요. asked 요청 받는 겁니다. 접속사 뒤에 ing, ed 형태 고르는데 이거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ing, 컴마 분사구문 pp, 컴마 분사구문 누구의 입장? 그녀의 입장. 자기가 떠났어. 그럼 자기가 직접 떠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떠나라는 요청을 했을까? 떠나라는 요청을 받았을까? 지가 나갔으니까 떠나라는 요청을 한 거야? 받은 거야? 떠나란 요청을 받았을 때 그녀가 떠나버렸다가 되는 거니까 asked 쓰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 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라고. 됐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분사 파트 마무리 할게요. 자, 분사 파트까지 해서 오늘 배운 거 세 개 뭐하고 뭐하고 뭐 to부 정사랑 ing 형태랑 ed 형태 세 개 배운 거예요. 다시 to부 정사 앞에 뭐 not for, of, 뒤에 뭐 플러스 알파 ing 플러스 알파 앞에 뭐 not과 소유격 됐어요? 뒤에 어디까지? 컴, 동, 접, 앞까지 그리고 성질 아까도 설명드렸고 그리고 나서 요렇게 생긴 애는 뭐도 되고 뭐도 된다?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된다 이 얘기한 거야. 근데 얘가 형용사로 쓰일 때랑 얘가 형용사로 쓰일 때 구분하는 게 자주 나오는데 기준, 다시 말하면 입장을 명확하게 해놓고 들어가셔야 된다까지 배운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배운 게 아니고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야. 영어 문법 배우다 보면 야, 미국애들 이렇게 똑똑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똑똑한 걸 다 생각하면서 말한다고 안 그래. 그냥 학자들이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파고 들어가는 거지. 결국 말할 때 우리가 한국어 얘기할 때도 생각하면서 얘기해요? 한국어 얘기할 때 형태에서 이러고 생각해? 미쳤어. 무슨 실질 형태에서 뭐 파생어 합성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말해? 아니잖아. 그죠? 파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어렵게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얘네가 얘기하는 건 거기까지고 특히 우리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는 건지 되어지는 건지 정도만 명확하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입장이 필요하다.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가시고 나눠드린 자료 잘 풀어보시고 문법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독해 얘기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